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서울 모터쇼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서울 모터쇼를 이제 반차를 써서 평일에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정말 모터쇼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저도 벤츠 부스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거의 벤츠랑 포르쉐만 보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두 가지 부스만 중점적으로 봤는데, 벤츠 부스는 평일 오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운전석에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줄을 이렇게 쭉 서서 운전석에 앉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AMG GT4도 쿠페도 기다려보고 G-Wagen도 기다려봤는데, 결국 앉아본 건 A클래스만 한번 앉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A클래스에 들어간 MBUX를 한번 터치도 사용해보고 기능들도 눌러보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요. 일단 실제로 실물로 차를 보고 왔다는 데 일단 의의를 두고, A클래스에 적용된 MBUX를 직접 터치를 해봤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각각 차량들의 기능을 설명드리고자 배터리를 3개나 준비해갔는데, 카메라를 정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스케치로 이렇게 싹 훑었으면 충분히 뭐 촬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영상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저만의 조금 뭐 기능적인 설명이나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그런 부분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찍었으면 또 다른 분들이 차를 또못 보는 그런 민폐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제가 직접 눈으로 즐기고 타보는데 의의를 두고 돌아왔던 2019 서울 모터쇼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리뷰를 보니까 뭐 돈이 아까웠다, 뭐 가지 마라, 왜 가느냐라는 그런 리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 만 원이란 돈이 뭐큰 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식사 두번 정도 안에서 아껴서 가면 네, 모터쇼 볼수 있는 금액인데, 만 원을 내고 그 수많은 수십 가지의 차종을 한 곳에서 볼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만 원이란 금액을 내고 그렇게 뭐 편하게 손쉽게 차를 볼수 있다라는 데 일단 의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직 국내 출시가 안된 차들도 벤츠 부스에는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 만족하고 네, 돌아왔던 그런 모터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 서울 모터쇼는 제가 전혀 찍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없어요. 설명을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2019 뉴욕 오토쇼에 제가 갑니다. 그럼 한번 박수 쳐야 돼요.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로망이 이제 뭐 원정 모터쇼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를 가는 게제 로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제네바 모터쇼, 뭐 뉴욕 모터쇼, 뭐 디트로이트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이런 해외에서 열리는 모터쇼를 직접 직관하는 게 저의 오랜 로망이었는데, 그 로망을 이번에 이룰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가 협찬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유명한 뭐 유튜버도 아니고 그럴 네 스케일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뉴욕을 가게 됐는데, 또 때마침 딱그 타이밍이 2019 뉴욕 오토쇼라는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길게 갈 그런 내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 더 머무르면 뉴욕 오토쇼를 볼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이걸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뉴욕에 오래 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간 김에 오토쇼까지 보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뉴욕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뉴욕으로 가요. 그래서 일주일간 뉴욕에 머물면서 뭐 일도 보고 뭐 여행도 하고 오토쇼도 보고 그럴 계획인데, 그래서 뉴욕 오토쇼는 어떤 오토쇼고 또 어떤 차량들이 전시가 되는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공부할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2019 뉴욕 오토쇼는 모터쇼가 아니에요. 이건 뉴욕 오토쇼라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 모터쇼, 부산 모터쇼가 아니라 뉴욕 오토쇼라고 합니다. 일시는 2019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네, 전시를 하게 되고요. 시간은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까지, 되게 늦게까지 하죠. 저녁 10시까지 네,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센트럴파크에
뉴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제이콥 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참가 업체는 약 37개, 거의 40개 가까운 브랜드가 참가를 하고, 그리고 전시되는 차량은 무려 1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울 모터쇼도 규모가 뭐 작다라면 작았고, 뭐 작지 않다라고 느꼈으면 작지 않았을 그런 모터쇼인데, 뉴욕 오토쇼는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전시되는 브랜드들도 그렇고 전시된 차량의 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들이 전시가 되고 어떤 브랜드들이 참석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 뉴욕 오토쇼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브랜드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총 37개고요. 지금 보면은 뭐 알파로메오, 국내 출시한 데 알파로메오도 있고, 뭐 뷰익도 있고요. 뭐 캐딜락, 쉐보레, 크라이슬러, 다치, 부가티도 있어요. 부가티, 국내 모터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부가티도 있고요. 뭐 벤틀리도 있고, 피아트, 포드, 제네시스, GMC까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브랜드들이 있고, 다음 시트를 보게 되면 뭐 현대, 기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뭐 지프, 그리고 코닉세그도 있습니다. 부가티에 이어서 놀라운 브랜드는 바로 코닉세그. 저 태어나서 코닉세그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너무도 기대되는 부분인데, 코닉세그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네,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저도 코닉세그 볼 일이 절대 없는데, 국내에서 코닉세그 볼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코닉세그도 지금 너무도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제 국내에서 절대 전시 안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람보르기니도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벤츠도 전시가 된다고 해요. 뭐 마지다도 있고, 닛산, 뭐 일반 브랜드들도 다 있습니다. 렉서스도 있고요. 다음 시트는 이제 포르쉐, 뭐 램, 롤스로이스도 있어요. 롤스로이스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폭스바겐, 도요타, 스바루 이렇게 총 37개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 게 이제 BMW도 있고 페라리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BMW는 무조건 참석을 할 것 같은데, 페라리가 과연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안 나와 있으면 참석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페라리에서 F8 트리뷰트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페라리가 꼭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직접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티켓은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안 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현장에서 구매하려고 아직 인터넷으로 안 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내고 구매를 하는 그 순간이 너무 기대돼서 인터넷으로 발권 안 하고 직접 가서 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가장 궁금한 모델입니다. 실물로 어떨까, 어떤 모습일까 가장 궁금한 모델들을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아직까지도 국내 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출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브랜드인데, 아우디 모든 신차들이 정말 너무 궁금해요. 실물로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A5 쿠페, 그리고 스포츠백, 그리고 A6와 S6, 그리고 A7, S7, 그리고 RS7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A8과 S8도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A6와 A7은 제가 영상으로 정말 많이 봐왔던 차량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실물을 못 본 차량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도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인 이트론도 너무도 궁금하고, 그리고 신형 Q5도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벤츠죠. 이번에 서울 모터쇼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봐서 정말 아쉬움이 더 컸던 그런 벤츠인데요. 이번에 좀 자세히 볼까 합니다. 이번에 뭐 기본적으로 뭐 A클래스 CLA는 다 전시가 될 것 같고, 최초로 공개되는 것들은 AMG A35 모델이 있고, AMG CLA35 모델도 최초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체인지 되는 GLA도 전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GLC 페이스리프트도 최초 공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세 인증샷 너무 찍고 싶었는데 이거 인증샷 못 찍었어요. AMG G63 모델 꼭 이번에 옆에서 인증샷 찍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풀체인지 GLE도 자세히 못 봤어요. 이것도 이번에 자세히 한번 보고, 그리고 풀체인지 되는 GLS가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GLS는 정말 너무도 궁금했던 차량 중에 하나예요. 이제 풀사이즈 SUV잖아요, 벤츠가 갖고 있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스파이샷만 지금 봤는데 스파이샷도 정말 많이 가려놨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벤츠만 보더라도 일단 너무도 궁금한 차량들이 많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소형 코나보다 더 작은 SUV인
베뉴라는 모델을 최초 공개한다고 하고요. 포르쉐에서는 최근에 카이엔 쿠페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전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카이엔 쿠페 모델도 정말로 궁금한 부분이에요. 실물로 보면 또 얼마나 멋진 아우라를 뿜어낼지 궁금하고요. 쉐보레에서는 신형 콜벳을 전시를 하는데 콜벳은 원래 이제 엔진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형 콜벳은 미드십 구조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구조가 바뀐 완벽하게 새로운 콜벳이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럼 콜벳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물론 국내 정식 출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콜벳이 또 어떻게 미드십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뉴욕 오토쇼까지 갔으면 반드시 꼭 봐야 하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부가티 아까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가티 시론 거의 뭐 30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죠.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부가티 시론이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옆에서 인증샷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아마도 단상 위에 이번에 992처럼 단상 위에 올라가서 그냥 멀리서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30억짜리를 막 사람들이 만져보고 타보고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단상 위에 있는 시론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닉세그,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코닉세그 어떤 라인업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코닉세그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물론 코닉세그가 어떤 브랜드인지도 알지만, 뭐, 아제라 RX, 그리고 뭐 코닉세그 1, 그리고 레제라, 이런 모델들이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실물로 보고, 과연 그 감동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컬리넌. 컬리넌은 제가 도로에서 한번 우연히 봤는데 너무도 짧은 시간에 지나가가지고 자세히 못 봤어요. 혹시나 컬리넌도 안에를 타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다면 너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뭐 우라칸과 아벤타도르도 전시를 하지만 지금 우루스는 제가 아직도 못 봤어요. 지금 아직도 못 봤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도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포르쉐 992, 서울모터쇼에서도 992 쿠페는 전시가 됐지만 992 카브리올레는 전시가 안 됐어요. 뉴욕 오토쇼에도 전시가 된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전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과연 992 카브리올레가 전시가 될 것인지, 전시가 되면 또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뉴욕 오토쇼 가면 감동을 정말 계속 받다가 감동만 받다가 올 것 같은데 정말 지금도 이 촬영하는 순간에도 너무도 설레이고 지금 너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과연 뉴욕 오토쇼는 또 어떤 느낌일까? 이번에 서울 모터쇼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아마 뉴욕 오토쇼를 가더라도 자세히 기능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오토쇼는 이제 서울 모터쇼처럼 많은 분들이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감 위주로 어떤 차들이 새로 나왔고 어떤 차들이 전시가 됐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저도 스케치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타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프로그램도 짜고 있고 그래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영상을 보고 아 뉴욕 오토쇼 아 요 정도만 느껴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뉴욕 오토쇼, 저는 4월 일정상 4월 19일 하루 이제 딱 개막하는 날 하루만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날만큼은 오토쇼에 집중을 해서 내 차를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는 제가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차량들, 국내 아직 출시 안 된 차량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제가 올리는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2019년 뉴욕 오토쇼 가서 정말 많은 걸 보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 전달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